네, 이데일리 TV입니다. PSK, 한국가스공사, 한정KPS, CJCGV, 우신시스템, NHN 한국사이버결제, SM 삼성엔지니어링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펄어비스, 포스코케미칼, 넥스트비티, 네오위즈, 셀리드, 한일시멘트, KG이니시스, 예스틱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후성, 한전기술, 대유에이텍, 한국BNC, 골프존, GS글로벌, 웹젠, 우진까지 선정했고요.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제일제강, 덱스터, 제이콘텐트리, DI동일, 골프존, 한전KPS, SH에너지화학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관심주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저희 뭐 관심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 체크를 좀 해봐야 할 텐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요즘 전문가분들께서 현금 확보를 해라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빠지는데 손실이 너무 커서 현금을 지금 만들긴 너무 힘들어요. 역부족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살 게 아니고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좋아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도하고 똑같습니다. 2011년도에도 채무부채 상환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질질 끌었는데 지금도 이제 공화당이 반대를 하면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이번 달에 18일 날, 20일 날 사이까지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날 가능성이 많고요. 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조정 폭이 아주 가파르게 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늦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나와서 1월 달부터 계속 삼성전자 비중을 줄여라, 줄여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야 이제 줄인다고 늦었다고요? 안 늦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대형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온다면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여러분 현금을 만드시고요. 현금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식할 때 그때 고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스팅이 있는데 스팅이 잉글리시맨인 뉴욕에 이런 가사가 있죠. At night candle is bright in the sun. 낮에 떠 있는 태양보다 밤에 하나 켜 있는 촛불이 밝다는 얘기는 바로 주식시장에 빗대어한 얘기입니다. 바로 장이 안 좋을 때 강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요즘 보면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고요. 현금도 포트폴리오 하는 거 명심하시고 지금도 절대로 안 늦었기 때문에 꼭 현금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은 비중 축소라는 종목이 있다면 그 현금을 확보하시고 좋은 종목에 투자해서 평단가를 맞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포트폴리오의 맞습니다. 온기를 예. 또 펼칠 수 있게 또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세 가지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 이슈가 살아있거나 이벤트가 살아있거나 강한 종목들만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SM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월 한 달 내에 M&A 이슈가 있고 그리고 어제 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수만 회장 총괄 프로듀서 이슈 때문에 또 어제 부각이 됐는데요. 예. 사실은 7월 달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대형 기업들 플랫폼 회사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CJ E&M이 적극적으로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7월 달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10월 달로 연기를 하겠다라고 연기를 했죠. 분명 10월 달에 큰 이슈가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어제 그 이슈화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수만 총괄회장 관련 이슈였는데요. 이수만 총괄회장이 뭐 탈세 혐의가 부각이 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의혹을 강력하게 회사 차원에서 언론사 기자를 법적 조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원래 해외 부동산 취득하려면 돈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건물을 샀다라는 부동산 샀다는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홍콩 소재 법인은 이 총괄 회장의 총괄 프로듀스의 아버지인 이재 씨의 한국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반박을 했고 거기다가 아버지 유지에 따라서 제2지 기독단체 자선 사업에 다시 이제 어머니가 모든 기부를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막 이런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됐습니다만 뭐 이거는 뭐 단편적인 이슈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한 달 동안 M&A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어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매수 7만 원 포인트까지 오면은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여러분 나와 보니까 뭐 지금 뭐 10만 원이라는 거는 현재까지도 지금 상장일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올라갈 줄은 알 수 없습니다만 10만 원 정도 목표 가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2%대 약세입니다. 77,300원인데 한 목표가 단기적으로 한 10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반짝 지금 빛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KG이니시스인데요. 예. 이 회사는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창사 이래 분기 실적으로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3분기 매출, 예상 매출 실적이 나왔는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8.6% 급증한 2,545억,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27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적 가이던스죠. 근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신규 가맹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맹점들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3분기 거래 내역액을 보니까 왜냐하면 거래액의 인센티브 얼마 정도 이제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제 이게 매출이 나오는 건데 대형 가맹점 같은 경우는 4조 5천억으로 작년 대비 한 35% 이상 성장을 했고요. 중소 매출 또는 글로벌 가맹점을 보니까 2조 7천억 정도로 해서 9.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회사죠. KG 에듀윈 그리고 KG 모빌리언스가 실적이 참 좋아요. 그리고 얼마 전 작년인가요? 아마 인수를 했던 커피 전문 체인점 할리스 F&B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내면서 3분기에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다는 소식이 예. 나오면서 긍정적인데 앞으로도 4분기 이후에도 글로벌 그리고 이제 중소형 가맹주와 대형 가맹주 거기다가 호스팅 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고 자회사들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급등을 했다가 현재 가격도 4.72%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조정을 한다면요. 매수 가격은 한 18,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단기적 목표 가격은 지난 7월 21일이죠. 2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 50% 비중 축소하시고 중장기도 괜찮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오늘 5%대 강세네요. 18,900원이고요. PR 같은 경우도 경쟁사 대비해서 좀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NHN 한국사이버 결제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KG 이니시스였고요. 자, 다음 종목도 옥석가리게 봐야겠죠? 네, 다음 종목도 아주 반짝 빛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상사 무역 상사인 GS 글로벌인데요. 오늘장에서도 핫하죠. 네, 핫한데 너무 지금 올라서. 예. 네. 하여튼 이 회사는 석탄 가격 급등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얼마 전이죠. 10월 4일 날 호주가 굉장히 글로벌 이슈에서 중요한 게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하니까 더 지금 다른 곳에서 더 지금 수입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호주 뉴캐슬에 있는 발전용 석탄 가격이 10월물 기준으로 10.31% 급등을 하면서 2,99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995원 가격이 얼마나 높은 가격이냐면 금년 1월 초 대비 무려 3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이유가 10월 4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GS 글로벌이 2017년도에 자회사인 GS 에너지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있는 석탄 광산 지분을 갖고 있죠. 인수를 해서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경력이 이러한 지분 갖고 있는 지분이 반사익을 보고 있고 거기다가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9월 달에 새 먹거리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또 헬스케어 관련 이슈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 때 국내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 특히 이제 미국 수출을 주도했던 게 바로 GS 글로벌인데요. 예. 9월 30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그 IT 센서라는 회사와 함께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해서 진출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회사는 스마트 헬스 분야에 아주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진단 키트가 부정맥이나 심장 관련 그 키트, 진단 키트인데요. 이 회사는 14일까지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왜냐면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쌓고 있,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그만큼
발견된 수치가 아주 높죠. 그래서 부정맥 발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기인데요. 심장 질환 조기 진단과 함께 예비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 CE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이미 받았고 영국에서는 MHRA 의료기기 인증 받았고요. 미국과 브라질에서는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있게 지켜보시고요. 근데 주가가 오늘 너무 급등해서 예, 저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매수 가격은 2,500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500원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지난 6월 8일에 했던 3,300원을 충분히 돌파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 3,300원 돌파 시에 비중 50% 줄이시고요. 손절 라인은 2,1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업에 의해서 뭐 의료기기 헬스케어 사업에도 진출한 만큼 좀 성장성을 더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지금 12%대 급등력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네요. 3,06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본다면 3,3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확인해 볼게요. 네, 마지막 관심주는 지난 9월 1일 날 한번 관심 가지려고 추천드렸던 그런 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TJ 미디어인데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안 빠져요, 별로. 이런 종목들은 장이 조정이 오더라도 폭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이미 3월 달에 1대 주주부터 증여를 다 받아서 2대 주주가 회사 CEO로 등극을 하고 난 이미 2세 경영으로 돌입을 했고요. 특히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91년 4월 달에 만든 노래방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2세 경영을 하면서 이제 상암동으로 이전했죠, 본사를.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가양동의 본사를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1,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7년도 재무제표에 잡혀있는 내용을 보니까 406억 정도이기 때문에 차액이 한 600억 이상 나는데 그걸 가지고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유튜브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매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노래방 기기에서는 1등이 TJ미디어고 2등이 이제 금영인데 1등인 TJ미디어가 무려 63% 이상 지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켓쉐어에서 2배 가까이 2등과 차이 난다는데 금영이 얼마 전에 2018년인가 19년도에 기기를 이제 인상을 했는데 TJ미디어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음원 지금 미디어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거기다가 원자재 때문에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조만간 기기까지 인상을 하면은 아마 매출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예, 지켜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조금만 조정을 해주면 5,500원 정도 좋고요. 목표 가격은 6월 11일 7,300원, 손절 라인은 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TJ미디어 장중에 4%, 5% 가까이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4%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를 한다면 한 5,500원선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목표가는 7,3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